픽픽! 딱딱하군. 이건 너무 쓰다. 입에 맞는 공갈 젖꼭지를 찾을 수가 없군. 집중 성장기도 거쳤는데 이제 공갈 젖꼭지 떼면 안 되니? 나도 아는데 그게 쉽지가 않군. 아쉬운 대로 이거라도 빨자. 너도 탈출한 걸 로드마니한테 들킬까봐 많이 불안하지. 철조망 앞에 공갈 젖꼭지만 떨어뜨리지 않았어도 지금으로서 다오 대장을 찾아내고 그의 도움을 받는 게 최선책이야. 어! 나고마, 이렇게 생긴 아이 못 봤니? 오! 아, 저쪽이라고. 고마워. 다오가 있다는 격투기 마을이래. 다오 대장은 이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어쩌다 여기까지? 다오가 자기보다 두 배나 더 큰 나무늘보와 싸우고 있다. 라운드까지 버텨! 아프리카 하얀 꼬리 말랑말랑 쭈쭈뻥! 일어나지 마, 다오야! 나무늘보한테 덤비지 말라고! 다행이다! 바로 이거야! 난 무조건 3라운드에 쓰러져야 해! 다오가... 온몸이 엉망진창이 됐어. 하나나 다오 대장은 왜 격투기 선수가 되어야 했을까? 하나나 다오야 그만해. 너 너무 많이 다쳤어. 브림보 브림보 대장! 일곱! 여섯! 수고했다. 바나나 알맹이를 주셨네요. 평소대로 껍데기를 주셔도 되는데. 내일부터는 5라운드까지 버텨. 그렇게만 해주면 넌 껍데기 대신 알맹이를 먹을 수 있어. 아, 누가 널 찾아왔더군. 어? 먹지 마, 다오야. 굶었잖아. 그러니까 제발 먹지 마. 털면 돼. 다오, 너 왜 이래? 왜 약해진 모습? 보고 싶지 않다고 부탁이야. 환하게 웃어봐. 나에게 웃을 일이 남아있긴 하냐? 웃음, 그건 나에게 사치야. 돌아가자, 다오 대장. 대장? 난 더 이상 다오가 아니야. 난 새 이름을 얻었다고. 내 이름은 아프리카 하얀 꼬리 말랑말랑 쭈쭈뿡이야. 다오, 너 왜 우리 실망시켜? 난 원래 그런 놈이잖아. 아이고, 신경통. 친구들은 로드만이 명령에 따라 억지로 착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고 우린 부모님을 영영 못 찾게 될지도 모른다고. 근데 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넌 우리의 대장이었잖아. 난 돌아가지 않아. 바보, 넌 변했어. 돌아가지 않겠다면 차라리 이겨. 난 이겨야 할 아무 이유도 없는데. 이기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왜 이기라는 거야? 왜? 왜? 지독한 녀석, 격투기 세계 랭킹 2위 나 꽃님이의 매서운 공격을 5라운드까지 버티다니 이미 쓰러지고도 남을 시간이잖아. 너 그렇게 슬프게 웃지 마. 왜 기분 나쁘잖아. 할 수 없다. 이제 끝내주지. 넌 아무도 이길 수 없어. 넌 바나나 한 개의 자존심을 파는 멍청한 스파링 상대에 불과하다고. 5라운드까지 잘 버텼다. 돌아가지 않겠다면 차라리 이기야. 차라리 이기야. 차라리 이기야. 나 지기 싫어졌어. 기권인가 아닌가 뭐지? 아이 크게. 뭐? 네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만둬. 더 이상 버틸 필요 없어. 그렇게 웃지 말라고 했잖아. 이 기분 나쁜 녀석. 좋아, 그렇게 소원이라면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해주지. 나는 이제 아무런 힘이 없는데. 꽃님이. 난 마을을 구할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지켜내야 할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화가 나. 도마리 키. 돈을 잃었지만 그와 동시에 완벽한 파이터를 얻었다. 호웨이요 호웨이! 새로운 파이터가 등장했습니다. 내 만났던 아프리카 하얀 꼬리 말랑말랑 주초뽕이 꽃님이를 쓰러뜨렸답니다. 다오 녀석, 이곳에 남아 챔피언으로 살아갈 모양이네. 난 희망이 느껴져. 다오 대장은 돌아올 거야. 아니, 다오는 겁쟁이 녀석이고 노두만이랑 백지가 무서워서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야. 가자고. 다오 대장. 두분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세요? 저희가 그러니까 뒷동산에 잠깐. 아, 뒷동산? 이런. 그런데 왜 난 접근 금지된 마을 외곽 철조망 밑에서 운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공갈 적곡지를 주울 수 있었을까? 그거 신기하네. 그게 다른 데로 말해. 철조망을 넘어 어딜 갔다 온 거야? 다오 만나고 왔어. 말하면 안 되는. 다오를 왜 만났어? 구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나? 그래서 다오가 뭐라고 했지? 구해주겠다고 했어. 아니에요. 다오는 겁쟁이가 됐고 격투기 마을에서 바나나를 얻어먹으면서 매를 맞는 파이터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와줄 수 없대요. 우리 나무 희망도 없게 됐다고요. 그렇다면 염려할 것 없겠군. 그래, 바로 이 느낌이야. 결과에 어찌 됐든 넌 날 무척 화나게 만든 게 맞거든. 그래서 말인데 아무래도 그거 네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아이들을 감시하는 그거요? 하지만 그건 하지만 그건 빵 사과.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네가 어떤 요리를 좋아할지 몰라서 세상에 요리란 요리는 다 해봤다. 자, 마음껏 먹어. 저 때문에 큰 돈을 잃으셨을 텐데요. 이해가 가질 않네요. 나야말로 이해가 가질 않는 게 있어.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 이 목걸이에 사연이 있는 건가? 그걸 어떻게...
친구에게 줬던 목걸이에요. 전 거짓말을 했었고 그 친구를 이용했었죠. 이기적인 행동이었는데 그때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어리석었죠. 그 친구에게는 사과를 했나?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왜 슬퍼요. 절 파이터로 훈련시켜주실 수 있으신가요? 원한다면.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센 파이터와 붙여주세요. 금발 오랑우탄을 이긴 거대 성성이 기간트 고렛 말인가? 너는 기술도 체력도 정신력도 부족해. 그래서 챔피언을 이길 가능성이 0%야. 네가 꽃님이를 이긴 건 우연에 불과해. 기술도 체력 정신도 키우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마음 끝까지 잃지 않을 자신 있나? 대신 제가 챔피언이 되면 날 자유롭게 해주세요. 무죄불능? 상태불량? 여자들한테 인기 없어? 내가 너희들한테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뒤에서 수군거려? 당당하게 앞에 나와서 내 눈을 보고 욕을 하란 말이야! 아이, 단장님, 정말이죠. 해적시켜주시면 안 될까나요? 나는 내 10년 지기 부하들도 못 믿는 사람이야. 언젠가 내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며 살고 있지. 다오를 해적으로 받아주세요! 그런데 내가 뭘 믿고 다오 널 해적을 시켜주겠어? 그건 아닌 될 말씀.